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자, 다음 주 전략 세워보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요 올려주시면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볍게 먼저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전일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나라 전일 27일이죠.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1.4% 상승, 코스피는 0.29%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그리고 선물은 한 만 계약 정도 매수해주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7천 계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배당락 때문에 갭 하락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양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조금 하락해서 끝났어요. 0.43% 상승, 하락하고 마감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 비교적 양호했거든요. 다우존스 0.08% 상승, 나스닥 0.17% 하락, 반도체 지수 0.32% 하락했음에도 5일선도 이탈하지 않는 양호한 흐름이니까 크게 우려할 건 없는데요. 야간 시장에서는 조금 하락 마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로존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 앞전 방송하고 좀 겹치니까 가볍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날짜로는 뭐 우리 이틀 남았겠습니다만 거래일로는 30일 날 이제 폐장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2018년, 2019년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주식시장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니까 내년에는 우리 조금 투자하면서 좀 웃는 날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측해 보면서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일단 그런 생각 듭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시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에 진안하게 싸우고는 무역, 전쟁 어느 정도 휴전에 가깝게 1차 합의 이제 서명이 1월달에 이루어질 테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강하게 지금 특히 미국이 신고가 연일 갱신해가면서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TT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자, 일단 바이오 핫세븐 방송 했으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체크가 됐을 테고요. 업종 대표주군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업종 대표주군들 한번 챙겨보고요. 중간에 종목 상담 넣으면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고점 부위에 매도 의견 드리고 난 이후에 배당 받는 날 26일날 매수 의견 드려서 3%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 하루 만에 배당도 챙겨 먹고 추가 상승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D램 가격 반등 나오고 있고, 원래 큰 흐름에서는 내년 정도 돼야 반도체 경기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던 부분이 4.4분기 들어서면서 반도체 D램 가격도 들썩들썩하면서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주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 말씀드렸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강하게 가는 차별화 장세도 예측했는데요. 그것도 맞아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내일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일단 조금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0원권 정도 인근이 돌파된 전고점 인근이고 20일에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요, 한 번에 다 사지는 마시고 한 54,000원권 정도로 조정받을 때 3차에 나눠서 적절히 분할 매수하면 문제없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하이닉스도
좀처럼 밀리지 않고 오히려 추가 상승도 가능할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도 지금 고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공이 눌려주면 눌림목 조금 나올 때 그때 분할 매수 들어가셔라. 삼성 SDI가 상당히 등락이 좀 있어요. 2차전지 불난 부분이 그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난 부분이 배터리 때문이다. 그런 뉴스들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림 나오다가 전일 좀 강하게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볼린지밴드 하단인 22만원권 그리고 21만 7천원권은 좀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러나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으니까 크게 뭐 좋다고는 할수 없겠죠. 자, LG전자도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닥터케이는 다음에 나올 삼성전기나,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치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G전자도 턴 어라운드 행동은 맞습니다. 그러나, 강한 상승세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IT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는 순번이 많이 떨어져요. 삼성전기는 매수 가능했습니다. 11만 7천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린 이후에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거의 9천원 올랐습니다. 좀 많이 올랐죠. 자, LDC 디스플레이까지 하고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도 240일 하나 남겨두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상황이긴 하나 여타 위에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약세니까 끊임없는 구조조정 통해서 살아남으려는 시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니까요. 관심권에서는 아직까지 좀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17,000원 30% 추가 매수해도 될까? 자, 일단 코스닥 레버리지가 이거 검색을 해야 되죠, 그죠? 코덱스 맞죠? 코덱스 코스닥 코드 번호 좀 불러주실래요? 찾았습니다. 17,000원요? 이거 맞아요? 이 종목 맞아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맞습니까? KB스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KB스타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이거 맞아요. 278240. 278240 맞네요. 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 그죠? 언제 잡은 겁니까? 여기 인근? 자, 먼저 그러면 코스닥 지수로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코스닥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음봉이 떨어질 때는 조정이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걱정을 했는데요. 200, 120일, 그리고 2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강하게 지금 이틀 만에 한3.4% 이상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죠. 양호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요.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눌려주는 지수 기준으로 649 정도 인근으로 슬쩍 밀려줄 때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밀리면 여기 찍었던 단기 저점 있죠. 여기를 이탈한 다음에 손절을 해야 돼요. 638 밑으로 무너지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아,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7,700원 정도로 조금 눌려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7,360원이 무너질 때는 손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밑으로 무너지기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다. 시장도 안 좋은데 레버리지에 뭐하러 그렇게 오래 두시죠? 오히려 인버스에 오래 두셨어야 되죠. 그죠? 왜? 하락 추세였으니까. 13,000원이면요. 본인 매수한 단가가 13,000원이면 여기인 겁니다. 여기. 여기에 여기서 딱 샀다면 모르겠으나 여기 샀다 해도 밀리면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들고 와서 지금 상당히 좀 손실폭 큰데요. 이왕 이제 시장이 돌아서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으니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단가 조절해 가지고 잘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손절을 했었어야 됩니다. 뭔가면요, 13,000원 여기가 무너지면 안 좋은 추세, 하락 추세 그대로 전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기 11,600원이 무너지는 순간 매도했었어야 됩니다. 제법 하락폭 컸잖아요. 그죠? 한 60% 이상도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다. 자, 다른 종목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시고요. 자, 자동차가 좀 시원찮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동차, 현대차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닥터K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주식 투자의 기본은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저 현대차도 예전에 매매를 했었는데 한 번을 이야기 안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아예 쳐다를 안 봅니다.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현대차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아차는 적당히 끊어내고 난 다음에 아직도 뭐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다 그랬습니다. 그만한 상황이긴 한데 탄력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매도한 이후에 그냥 지켜만 보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세개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낫다 할수 있겠죠. 우상향 추세 유지 중이고요. 근데 기관외 국민 수급이 좀 시원찮아요. 최근에 자동차가 최근에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종목 말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IT 전기전자 집중해야 된다 했고, 삼성전기와 같은 IT 전기전자에 집중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참 무색할 만큼 전방위적으로 사업 능력 확대하고 있는 이런 인터넷 관련 기업들, 그리고 폐기물 관련 기업들, 휴대폰 부품 이런 종목들 닥터케이는 의견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바이어도 의견은 잘안 드렸어요. 셀트리온 최근에 좀 괜찮다 말씀드린 정도,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5G는 여러분들 관심 좀 있을 텐데요. 먼저 5G부터 해보죠. 5G가 내년에는 이제 한번 돌아설 수 있겠다, 그죠? 내년 시작하는 이제 시점인데 아주 강하게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왔던 부분, 9월 정도부터는 강하게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그래요. KMW도 이제 관심권에 있고요. RFHIC도 하락하던 것 돌려내는 이제 초입이고요. 버퍼링 심하시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른쪽 상단에 해상도를 조금 한 단계 낮춰보십시오. 전 괜찮습니다. 다른 분 혹시 방송 상태 괜찮다?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니다. 2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해볼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이솔루션이 먼저 돌아섰어요. 그리고 눌려준다면 오이솔루션부터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저 기관 외국인도 비교적 관심 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대덕전자도 돌아설리는 조짐. 삼지전자나 다산네트워크, 에스테크, 솔리드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합니다. 위쪽에 있는 종목들, KMW, RFHIC, 오이솔루션 정도에 관심 가지면서 이제 5G도 조정 적당히 받았으니 반등 나올 때 한번 같이 잘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조선주가 최근에 괜찮다 그랬습니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한국 조선해양이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초입입니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때 따라가라. 눌림목 구간에서 아래꼬리 달때 따라 들어가서 지금 잘 홀딩 중입니다. 자, 현대미포도 240일 하나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이평선들 다 돌려냈으니 240일 권역인 5만원권까지는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겠으나 탑픽은 한국조선해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은 아직까지 멀었다. 그에 비하면 건설주들이 해외 수주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 수주하고 연관되어 있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은 한80%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현대건설 별로고요. GS건설 별로입니다. 대림산업 별로고요. 대우건설도 별로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만 강하게 상승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물산이 하락 추세 돌려내서 이제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배당락 때문에 상당히 좀 빠졌죠. 통신주 별로입니다. 현재 유플러스도 별로고요. KT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신주들은 아직까지 5G 가입자들 유치 경쟁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망이라든지 광고비 여전히 많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원찮습니다. 자, 신세계, 호텔신라와 같은 중국 관련주들, 면세점, 백화점 이런 관련주들 최근에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살짝 눌려줬으니 어저께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저께 접근도 가능했습니다. 어저께 접근 가능했고요.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닥터케이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거 던져버리고 삼성전자로 갈아탔습니다. 배당을 받아도 뭐 삼성전자를 받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눌림목 넣으면 한번 챙겨 먹었던 거, 한번 잘 챙겨 먹었던 거, 한15% 가까이 챙겨 먹었던 거 다시 들어갈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적당히 하고 이쪽으로 들어갔다. LG생활건강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아모레퍼스픽은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비교적 뭐 양호한 모습입니다만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롯데쇼핑 240일 하나 남겨두고 돌려내긴 했습니다만 지지부진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인근인가 추천하면서 역사적 저점이라는데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네요. 엄청 빠졌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유튜브를 잠깐 돌려봤는데요. 5000% 갈 종목 공개. 아니, 5000%면 50배 아닙니까? 그냥 말이면 막 날리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댓글에 그렇게 남겼어요. 5000%면 50배인데 안 가면요. 안 가면 그만입니까? 적당히 낚시해라. 제가 그렇게 쓴소리 한마디 남겼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240일 하나 남겨두고 돌파 시도하다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총알 배송, 집 바로 앞에 배송도 잘 해주는 그런 온라인을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홀로 사는 사람들 많고 혼밥족들 많기 때문에 집 가까이 있는 편의점 많이 이용한다. 대형마트들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시원찮은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도 이제 하락 추세는 돌파하고 있으나 철강주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섹터 아니에요. 현대제철 마찬가지로 시원찮습니다. 고려아연도 그렇고요. 화학주도 별로입니다. LG 화학 별로고 SK 이노베이션 별로고요. S오일도 돌아서려는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보자. 그에 비하면 SKC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눌려주는 47,000원권 정도 적당히 조정받았을 때 매수 가능하다. 여기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SKC 여기 있죠. 다른 종목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죠? 다른 종목에 치중하다 보니까 순번이 딸려요. 그죠? 자, 이제 네이버 여러분들께 137,000원에 맨 처음 매수 의견 드렸고요. 이날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174,000원권에서도 매수 의견 드렸고 그 다음날도 하자마자 4% 날아가는 그런 상황. 그죠?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나
물이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이 5대5 규모로 신생해서 만들면서 1억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거대 IT 기업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등등등등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페이에 대한 투자를 미래셋에서 8천억 규모로도 투자할 정도로 핀테크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이버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자 조금 주춤하는 듯 했으나 사 그랬습니다. 사 그죠? 15만 원권부터 그리고 14만 6천 원권 사 그랬습니다. 올라가네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3.7% 상승하는 아주 강한 반등세 보이고 있으니 첫 번째 16만 원권대 여기 저항권인데요. 저항권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조정 잘 받는지 여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강하게 돌파한다면 크게 매도할 필요 없고요. 위에서 많이 튕겨 내려온다 싶으면 조금씩 조금씩 차익 실현하고 그 차익 실현했던 물량은 20일 인근인 15만 2천 원 정도에 다시 팔아먹은 물량 다시 사놓는 전략. 자, 다시 정리할게요. 강하게 16만 원권으로 추가 상승 나온다면요. 크게 매도할 필요 없고요. 조금 주춤주춤거리거나 크게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 차익 실현한 물량은 15만 2천 원권에 눌리목 좀 다시 사놓는 전략.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소프트가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급락했다가 그대로 들어올리는 V자 급반등 이후에 한 2주 가까이 그냥 옆으로 슬슬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호한 흐름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위로 추가로 56만 2천 원권까지도 충분히 반등 추가 상승 가능한 상황이다. 52만 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분은 들고 가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프리카 TV 강한 상승세 그대로 무너뜨리고 반등할 때 힘없이 밀리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박스권 내지는 밑으로 66,000원이 쳐져버린다면 초강세는 무너진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식료는 비교적 별로입니다. 자, 농심 하락 추세 중이고요. 오뚜기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온이 비교적 상승하던 추세 돌려내려는 시도 있으나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음식료는 당분간 크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없는 두 종목, 그죠? 여기 삼양식품과 풀무원에 관심 가지셔라. 삼양식품은 다시 재상승 추세에 돌입했으니까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일 강세 보인다면 장 초반에 따라가도 되고요. 3분할 한다면 무리 없습니다. 내일 첫 번째 매수도 가능하고 87,000원권으로 밀려서 시작한다 해도 큰 음봉만 떨어지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 보인다면 매수도 가능한 권역이다. 풀무원은 양호한데 내일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일단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였습니다만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금융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전일은 배당락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양호.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돌려낸 이후에 전일 배당락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이제 주식시장 조금 돌아서고 있으니까 증권주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삼성증권 관심 가지자 했고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키움증권도 키 맞추기 양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 대우 마찬가지입니다. 양호. 보험 관련 주식들은 반등 시도 나오다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소비자에게, 가입자에게 손해율 다 전가하지 마라 이런 뉴스들 나왔죠. 그래서 보험주는 관심권에서 좀 많이 배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놓을 때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휴대폰 부품주 챙겨보도록 하죠. LG 이노텍, 애플향 부품 공급 많이 하고 있고요.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샤오미 할것 없이 내년에도 출시될 예정에 있는 휴대폰들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출시해서 상당히 휴대폰들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이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돼요. 휴대폰 하나에 카메라 3개씩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LG 이노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었고, 여기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면 되겠죠. 똑같아요. 자, 제시하는 의견이, 이론이 똑같아요. 이렇게 정거점을 돌파하고 나면 눌림목 기다리면 돼요. 눌림목. 그죠?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사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Simple is the best라 그랬습니다. 간단한 거를 여러분도 실천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적용되는 게 뭐였다? 삼성전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미리 들어갔어요. 왜? 초강세를 이루는 종목일수록 여기 완벽한 타이밍 기다려야지 하면 잘 기회 안준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사 들어갔습니다. 여기 밀려도 사 분할 매수한다. 그런 전략 가지고. 그죠? 퍼펙트. 비교적 돌파됐던 저항 인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하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핵심을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뭐 1000억을 줘야 가르쳐 줄수 있는 비기를 알려드린다. 야, 그런 소리 하는데 심불 넘어옵니다. 뭐 1000억 50, 5,000배, 5,000% 이런 거를 그냥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네. 됐고요. 흥분했습니다, 조금.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자, KH바텍도 여러분들께 뭐 추천드렸던 적 있고요. 그죠? 시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적당히 뭐 끊고 나왔습니다. KH바텍도 양호한 흐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도 양호한 모습이고요. 슈프리마도 의견 매수 의견 드리고 일부 챙겨 먹고 난 이후에 잘 가고 있어요. 닥터케이는 코스닥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코스피 위주로 들어갔었습니다. GIP를 22,000원에 여러분들 의견 드려서 23,500원 팔아먹었어요. 한7% 가까이 수익 내고 끝냈습니다. 그죠? GIP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거 팔아먹고 삼성전자 샀다고요.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런 상황이죠. 자, MCNEXT도 상승 초반에 여러분들께 의견 드렸고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텍, 그죠? 이 추세가 보면 휴대폰 부품이 최근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괜찮은 섹터다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의견 드렸었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정도 눌려주면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트론 BH. BH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정받고 난 이후에 반등 내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 휴대폰 부품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UTI는 아직 좀 모른 것 같고요. 인탑스도 그렇고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KHC 코롱 PI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 뭐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한번 체크하죠. 셀트리온 배당 잘 받았고요. 전일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그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배당 받기 전 가격 19만원을 돌파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8만원,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18만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요. 홀딩 가능하고요. 첫 번째, 19만 8천 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전에는 상승 전환 실패했습니다. 240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 가능하겠으나 240일 무너진다면 조금씩 물량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변칙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자, 240일을 잘 지지하고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240일 무너뜨리고 17만 5천원 막 위협하고 하면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전략 세우셔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트레이트로 240일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전일 조금 주춤했으나 별로 무리 없습니다. 한 번에 뚫고 갈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 좀더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분은 조금 조정받을 때 물량 좀 줄였다가 밑에 이평선 지지권에서 팔아먹었던 물량 다시 사놓는 전략 가져갈 수 있겠고, 너무 짧게 하는 거 부담스럽다, 그렇게 짧게 짧게 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다 하시면 토해낼 게좀 많아요. 만약에 여기 밀리면요 10% 가까이 밀릴 수 있거든요.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5만원권 잘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평선들 다 돌려내면서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5일선 이탈한지 여부 체크하셔라. 5일선 이탈한다면요, 1번 기준입니다. 물량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밑에 이평선 지지권에 오면 팔아먹었던 물량 다시 매수하는 전략. 밀리는 것 같아가 팔았는데 강하게 올라가서 못 따라가면 어떡해?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그죠? 남은 물량 있습니다. 끝까지 다 발라먹는 거 좋은데, 저항권에서는 조금 줄였다가 지지권에 다시 사놓는 전략, 그것이 더 저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양호한 모습이나 동의,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보시고 5일선 이탈한다면 물량 좀 축소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휴젤은 단기 박스권인데요, 양호한 흐름입니다.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놓은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 40만원과 37만 한 7천원권의 박스권인데요, 추가로 얼마나 강하게 40만원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상승 전환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LB 15만원권에서 제가 9만원 간다고 그랬습니다. 9만 2천원 정도 찍었고요, 틀리지 않았어요. 2천원 갭으로 15만원대 9만원 간다고 그랬습니다. 틀리지 않았죠. 자, 이제 반등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돌파, 일단 전일 강하게 약6% 가까이 반등세 나왔는데요, 이 21을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밑으로 여기처럼 다시 강하게 밀려버리면 또 지지부진한 횡보 이어질 가능성 높고, 추가로 강하게 상승한다 해도 12만 5천원권 강력한 저항 예상된다. 헬릭 스미스는 좀 지지부진해요. 하락 추세 유지 중이고 관심 별로 없습니다.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해요. 관심 없어요. 자, 메디어는 강하게 올랐고 그대로 다 반납한 상황인데, 여기 밑에 13만원권 잘 지지하는 모습 한 번, 두 번, 세번 지지하고요, 20일 돌파하고 강하게 60일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매우 양호하네요. 그죠? 매우 양호합니다. 지금 따라가기 부담스러워요.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시간 좀더 지켜보면서 적절히 힘 응축되고 난 다음에 이평선들 밀집되는 상황 확인하고 접근하도 접근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한 상황이고요, 이제 20일, 60일 다 돌파한, 이제 정배열로 전환됐으니까요, 양호한 상황입니다. 양호한 상황이에요. 메디톡스는 별로고요. 자, 메디포스트도 단기 박스권 정도에서 강한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ABL바이오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 적당히 받았고 재상승이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자, 지트리비엔티도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고, 그죠?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못 따라간 거는 하나도 없는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이런 구간에는 살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돌려보십시오. 여기 살수 있다 그랬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다만 여기 강하게 올라갔으면 적당히 조정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대밀렸어요. 그랬는데 다시 20일 돌파했습니다. 일단 크게 죽지 않겠소, 나 죽지 않겠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입니다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좀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자, 셀리버리도 20일을 돌파해야만 양호한 상황으로 갈수 있으나, 여기 66,000원권, 그 앞전 6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젠벡스 20일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하게 가는데 저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분식회계 한 회사니까요. 관심 없어요. 유한양행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신규 접근하고 싶으면요. 눌림목 주면 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 정배를 전환했습니다. 한미약품 시원찮아요. 미국에서 실험했던 임상 결과 별로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10% 가까이 빠졌다가 끌어당겼는데 마이너스 4%입니다. 별로입니다. 대웅제약도 이제 20일은 돌파해서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보령제약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괜찮다 했고 고점 부위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한 방에 7.5%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네요. 그죠? 야, 죽인다. 동아소시오 양호. 한올바이오도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좀더 우량한 종목인 셀트리온에 관심 가지자. 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러면 언제쯤 해봐야 좋은가? 저는 이제 상승 전환 확인됐으니까요. 18만 원권을 잘 지지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하고요. 강하게 올라가면 더 좋고요. 못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못 따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올라가고 눌림목 주는 18만 원 초반대 저는 매수 의견 제가 공식적으로 저는 드리고 그때 한번 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뭐 팀원들이 16만 9천원에도 샀고 17만 7천원에도 사서 잘 끌고 오고 있는 팀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18만 원이 깨진지 여부 잘 체크하면서 홀딩해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내일이 마지막 하루 남은 폐장일입니다. 다음 주 전략 그리고 내년도 전략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내년도 전략을 확실하게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지금 상당히 미국 시장 강하게 랠리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동안 좀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MSCI 지수 리밸런싱, 중국 A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을 늘리고 우리나라 비중이 좀 줄어야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됐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 선물은 점처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방향이라 그랬고요. 여기 12월 5일날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197억을 사는 걸 보고 바닥이다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퍼펙트하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110, 2167 여기 고점, 전고점 라인도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내일 하루는 한해 마감하는 날이니까 기관 외국인이 덜불어 크게 매도하겠습니까만 적당히 조정 잘 받아오고 있으니까 2160 라인 정도만 잘 지켜내는 그리고 20일 라인 정도만 잘 지켜내는 양호한 조정을 보이면서 내일 그리고 연초 맞이한다면 큰 무리 없겠으나 연말에 강하게 좀 끌어당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윈도 드레싱 끝나고 난 이후에 연초에 조금 흔들림 있을 때 과연 밑으로 얼마나 세게 밀리느냐 세게 밀린 다음에 다시 조금 지지부진하게 출발할 가능성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 20일권 정도 지지 잘 한다면 양호하게 상승 전환 가능할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초에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중국어로 번역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역 합의된 부분 서명하고 이런 부분들 뉴스로 논다면 시장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요. 시장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잘 대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같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생방송에서 만나도록 하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